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네요. 전어제 먹거리 이야기 생옥수수 수프의 가치라는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전어제 셰프는 옥수수는 미국에서 몇년 살면서도 실제 별로 접할 수 없었던 재료였다.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옥수수 캔 통조림을 만드는 나라지만 미국이 제일 옥수수 수출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옥수수 캔이나 통조림을 만드는 나라지만 실상 그 옥수수를 마트나 가게에 옥수수를 그대로 파는 것은 별로 구경하지 못했다. 길거리 음식으로 파는 것도 못 봤다. 우리나라는 전량량 미국에서 미국산 옥수수를 다 수입에다가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옥수수 스낵이라든지 이런 거다 전부 미국산이잖아요. 근데 그 인천 그 항만에 보면은 그저 엄청난 밀이라든지 옥수수가 들어올 때는 눈이 따갑대요. 그 저기 농약이라든지 그런 걸 쳐서 그 배를 타고 올 때는 엄청난 운송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배로 수송하는데 이것들이 뭐 6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몇 달씩 걸리는 그것이 배에서 상하지 말라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농약을 쳐서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먹으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생으로들 많이 먹죠. 마트나 가게에서 미국에서는 구경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오일장이나 무슨 가면 많고 우리도 옥수수를 엄청 심어요. 그래서 그 생옥수수를 거기서는 팔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대. 물론 아침 식사용 플레이크나 옥수수 칩 같은 가공식품 종류는 셀수 없이 많다. 방광옥이라 할수 있는 옥수수 가루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실제 옥수수를 접할 기회가 훨씬 많은 편이다. 찐 옥수수를 파는 가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전체 옥수수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생옥수수를 쉽게 볼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한다. 가공을 하지 않고 생으로 먹죠, 우리는. 나는 이런 이유를 옥수수를 이용해서 나름 깨달은 바 있다. 옥수수는 재료 자체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율이 매우 낮다. 감자와 비교하면 감자는 씻고 나서 껍질을 얇게 벗기고 되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당연히 수율이 높다. 가정에서 소량을 요리할 때 채소의 수율은 큰 상관은 없지만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율이 낮은 옥수수는 생재료 대신 반가공 재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인 셈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옥수수유는 한톤 옥수수 중에서 씨눈만 분리하면 75kg이 된다. 여기서 기름을 짜면 25kg이 나온다. 전체 무게의 2.5kg만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옥수수지만 여름철에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고 쓰기도 하겠다. 뉴욕의 한 식당에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다 보니 한여름 계절 재료로 옥수수 주문했다. 일단 한 박스 옥수수 껍질을 제거하고 칼로 알갱이를 다 긁어낸다. 양파 같은 향신료와 같이 끓이다가 블렌더로 갈아낸다. 여기서 옥수수 알갱이를 감싼 껍질을 구운 채로 걸러준다. 이 과정이 꽤 손이 간다. 매우 뜨거울 땐 재빠르게 작업해도 옥수수 알 껍질이 꽤 단단한 편이다. 절삭력이 좋은 블렌더를 써도 말끔히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섬유질이 변비도 예방하고 그러죠. 그런 과정을 거친 노란 옥수수 수프는 나름 정이 가게 된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흔한 옥수수로 만들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간 수고를 생각하면 한국자도 낭비 없이 사용하려 노력한다. 생으로 옥수수 갈았을 때 그냥 가루를 풀어서 옥수수 수프하고 다르겠죠. 제주도에서는 여름이 시작되면 초당 옥수수가 나온다. 미국에서 기억을 떠올려 초당 옥수수로 수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테스트 삼아 이미 구입해 놓은 초당 옥수수 수프를 만들었다. 직접 끓인 닭 육수에 우유와 생크림을 더해준다. 수프 위에 데쳐서 볶아놓은 옥수수 알갱이도 올려주었다. 아삭한 식감이 좋았다. 어느 식당에서는 생옥수수 수프를 만든다면 가격 상관없이 드셔보기를 권한다. 소박한 음식일 수 있으나 그 맛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은 정성이라는 말이 있다. 비효율적인 생옥수수 수프야말로 그 말의 의미에 맞는 음식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물음표도 떠오른다. 우리는 싸고 편리한 인스턴트 수프 대신에 생옥수수 수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 나의 음식 코멘트는 옥수수는 기촌 후 우리 집에서 고구마와 함께 가장 많이 짓는 농사에 속해요. 2300평 땅에다가 옥수수하고 고구마 종류를 제일 많이 심어요. 이제 우리는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뭐 밖에다 팔고 그런 건 아니죠. 이것들은 우리 가족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옥수수 알갱이와 이파리 대 이렇게까지 전부 염소 사료를 써요. 옥수수 따고 난 대라든지 이파리 이런 것은 전부 그 겨울철에 또는 장마철에 염소들이 먹어요. 찰옥수수는 버터에 굽거나 밥에 또 찰옥수수를 밥에 넣어서 하면은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섬유질과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아요, 옥수수가. 수입캔이나 옥수수, 콘, 과자들은 수입하면서 과대한 농약에 노출되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직접 친환경으로 지은 옥수수는 이번에 참 생옥수수 수프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로 전호재 먹거리 이야기 생옥수수 수프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음식 코멘트를 해봤습니다.